유리공예는 다채로운 빛의 매력을 머금고 있는데요. 작은 소품부터 예술품까지 멋스러운 유리공예를 만들어가는 정세현 작가를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햇빛에 은은하게 반짝이는 이 작품의 소재는 유리입니다. 화려한 색감과 반짝이는 소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여수에 위치한 손끝 작업실 공방에서는 유리공예가 정세현 작가가 작가 특유의 가공법으로 유리의 숨을 불어넣습니다. 지난 2년 전 문을 연 공방은 작가가 작업실 겸 전시 공간을 차리고 끊임없이 유리를 연구하며 정성을 들여 다양한 유리공예를 하고 있습니다. 제주도에서 항상 같은 기념품을 사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걸 알게 돼서 배우게 되었어요. 유리공예는 과정 자체가 조금 더 까다롭고 어려운데 그런 걸 해내는 것 자체도 너무 재미있고 또 유리라고 하면 아름답기보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위험한 것들이 제 손을 거쳐서 작품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자르고 조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하는 유리공예는 일상에 필요한 크고 작은 소품부터 멋진 예술품까지 실용성과 예술성이 더해져 멋스러운 공예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원데이 클래스로 스테인드 글라스의 다양한 공예를 배워보실 수 있고 취미반과 창업반도 같이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만드는 것보다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오셔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. 네, 유리라는 건 꼭 위험한 것만이 아니라 작품으로도 이렇게 탄생할 수 있고 집안에서도 하나 툭 무심하게 놔두면 그것마저도 소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긴 시간을 집중해 완성한 작품 스테인드 글라스는 색색의 유리 조각들이 모여 빛이 투과되면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. 다채롭게 빛나는 빛의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가의 작품들이 더욱 따스하게 빛나길 기대해봅니다.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.